안녕하십니까. 1위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해 먹으려고 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역에는 돌멩이가 참 많은 지역인데요. 오늘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맛있는 매운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위. 이야, 와, 큰 돌고기예요. 야, 큰 돌고기입니다. 그만해, 애 잡겠다. 오호, 아니 뭔 돌고기? 이거 뭐야? 우와, 이야, 이야, 야, 뭐야? 야, 진짜 제 생각에는 유튜브 올라간 것 중에 이만한 돌고기 없습니다. 와, 그 정도입니다. 이야, 뭐 이, 뭐야 얘? 너 붕어냐? 야, 야, 역대급, 역대급 돌고기입니다. 돌고기. 야, 엄청 크다 야. 손바닥이 기가 막히다. 이야. 와, 뭐야? 꺽지. 꺽지가 있네요. 꺽지가 있네요. 꺽지. 예. Yeah. 사이즈는 좀 작아요. 그래도 아기 꺽지는 아니네요. 어, 이 정도면 사이즈 괜찮은 꺽지입니다. 아이고, 어디 갔다 이제 왔니? 오. 이야, 꺽지입니다. 꺽지. 야, 너무 작은데? 산란했나봐요, 아빠. 배가 홀쭉해요? 어. 얘는 모두 넘어갔나 보다. 배가 홀쭉한 거 보니까 여기 밑에 알이 있는 거 같은데? 그렇지. 바위 밑에 알이 있나봐. 살려줘야지 뭐. 아, 이거 산란하고 지금 못 먹는 거 보니까. 어, 지금 산란하고 알자리를 지키는 것 같아요.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. 조심히 가. 그 자리에 서 있다. 어. 아유. 조심하세요, 아빠. 갑니다. 아유. 왔어, 들어왔어, 들어왔어. 뭐야? 오. 우와. 아, 오랜만이다. 야, 이거. 빠가사리죠, 빠가사리. 어. 야, 색깔 이쁜 빠가사리가 잡혔습니다. 와우! 어. 우와! 신발이, 어. 신발이나 이런 것도 좋아. 우와! 우와! 신발이 쓴 것 같은데. 어디 봅시다. 오! 오. 이야! 이야! 진짜 사이즈. 크, 어마어마하다. 사이즈 어마어마한 꺽지입니다. 와. 손바닥만한 꺽지가 잡혀졌네요. 와, 엄청나다. 야, 대박이다. 와, 꺽지 획도 예뻐. 배워. 오. 자, 새끼 꺽지는 밥 더 먹고 와요. 자, 우리 새끼 꺽지 밥 더 먹고 오세요. 알았죠? 오늘 잡은 물고기들입니다. 꺽지도 꽤 큰 게 있고요. 돌고기도 어마어마한 녀석이 있어요. 오, 이거 보세요. 맛있는 매운탕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위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맞아요. 한번 먹어보자. 아까 잡은 큰 꺽지 있죠?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야,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면은, 와, 이거 봐요. 와, 엄청 크죠? 와, 이거 아버님 거. 맞습니다. 그러면, 면부터 먹어볼게요. 와.
아, 진짜 맛있겠다. 아, 사태기 맛있네. 라면 한 어우, 맛있어요. 살코기 봐요. 어, 맛있는데, 아빠, 이거? 맛있는 거야. 생각해도 맛있는데. 어. 아, 면 진짜 맛있다. 떡볶이 맛있다. 이거 원래 맛있는 건데. 밑에서 먹어도 괜찮네. 잘 먹어라. 떡볶이가? 뒤에다 싸먹어봐. 부추? 뒤에다 싸먹어봐. 아, 부추 라면 조합. 자, 부추하고 라면 조합. 자, 부추 라면. 그 다음에 여기 있다. 돌고기, 돌고기. 어, 돌고기. 돌고기, 부추, 라면 조합. 아, 얼큰하게 잘 끓였다. 제가 국물 먹어볼게요. 아, 얼큰하다. 와, 와, 대박. 아, 국물 먹어봐요, 국물. 와, 진짜 얼큰해요, 진짜. 어때요? 오. 매운탕집에서 먹는 거는 더 맛있다, 야. 야, 이거 순한 맛이거든요, 순한 맛. 순한 맛에 고춧가루 뿌려 먹으니까 되게 얼큰하면서 그 풍부한 감미가 느껴져요. 와. 오늘 여러분들하고 족대낚시 후에 라면 매운탕을 해 먹어봤는데요. 이 라면 매운탕이 되게 준비도 간단하고 손이 덜 갑니다. 그렇지만 맛 하나만큼은 크, 이거 아니겠습니까? 라면 매운탕이. 좀 강해서 먹는 라면이 좀 그렇게 맛있을 것 없습니다. 오늘 아빠 어땠나요? 아, 너무 좋았어요. 와. 아들 덕분에 아주. 잘 먹었어요. 오늘 여러분들하고 매운탕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재미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